전 왔어요. 어? 어? 초기 왔어요. 진짜? 딱 보는 순간 몸이 좋으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몸쓰는 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. 제 생각에는 몸짱 소방관 같아요. 오! 진짜? 진짜? 대박! 소름! 진짜로? 몸짱 소방관 같아요. 대박! 야,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와, 나 진짜 소름이야. 몸짱 소방관. 아니, 지금 둘 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 지난주부터 사실 직업 중에서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하면서도 섹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잖아요. 네. 또 운동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. 몸 좋은 소방관 분들끼리 사진 찍어서 달력도 만들고 좋은 분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해외에서도 많이. 뭔가 이제 근면 성실함 예. 얘기하셨잖아요. 와.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. 와. 이제 인상에서. 와. 진짜로 딱 봤을 때 몸이 너무 좋으신데 그냥 전문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눈매랑 이 입꼬리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네. 그냥 뭔가 좋은 곳에 쓰일 것 같은 거예요. 좋은 곳에 아, 달력에. 달력에. 좋은 곳에. 그러니까 소방대원으로서 뭔가 그런 희생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고 활력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분을 딱 봤을 때 다 누구나 느꼈지만 운동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. 태권도나 검도나 이런 것들 아. 하다가 이거에 관련된 직업을 갖다가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해서 그만둡니다. 아까 혹시 옷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. 바지가 엄청 타이트해요. 네. 그거는 많이 앉는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거 서 있는 직업이에요. 사람이 오면 맞이하고 사람과 같이 자주 만나고 그리고 몸이 좋아야 되는 직업.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간호사입니다. 아, 왠지 느낌 좋아요. 진짜 남자 간호사들 몸 좋아요. 요즘에 엄청 좋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항상 일어서서 일하고 그렇죠. 예, 앉을 시간이 없어요. 없어요. 예, 예.